자, 오늘은 요거 이제 사살 그가 여기에 유명한 200가지 질문이 구름 피어 오르듯이 하고 나중에 2000가지 질문을 답을 하잖아요. 그죠? 문이 2000가지고 수 답하는 게 2000가지가 좀 이따 나옵니다. 보살 대중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1회차도 제일 먼저 무슨 자 돌림이었어요? 보자 돌림이었죠. 예. 그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보광명전에서 그거는 열의 현상품이기도 하지만 보광명전에서 설해지는 법문의 이름들은 전부 다 제일 먼저 보자 돌림 보살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과 보안보살과 보화보살과 보혜보살과 보견보살과 보광보살과 보관보살과 보조보살과 보당보살과 보각보살이었습니다. 각기 역할에 따라 가지고 뒷자를 하나씩 줬지만은 전부 다 보현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등 열갑절 말할 수 없는 백천왕 나비다 세계의 미진수 보살이 모두 보현의 행과 원을 성취하였으니 깊은 마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성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하암경이라는 겁니다. 천수경도 하암경이요, 금강경도 하암경이요, 법화경도 하암경이요.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다 다르지만 누구의 자손?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희로애락이 다 다르지만은 오직 뭐요? 일심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요. 일심유출.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는 곳에 다 나가서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의 안목을 잘 받아 가지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자 성품을 끊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가 숙의하는 차례와 이름과 국토와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가 법륜 굴리심을 잘 압니다. 부처님께서 없는 세계에서 몸을 나타내어 부처를 이루며 모든 물든 중생을 다 청정케 합니다. 모든 보살과 보살의 업과 장애를 능히 없애고 걸림없이 청정한 법계에 들어갔습니다. 좀 한글도 좋지만 한문을 하면 뜻이 더 좋아요. 보현보살이 불화 장엄 삼매에 들다. 짚어보면 1회차는 무슨 삼매예요? 비루자나 열의장신 삼매, 2회차는 삼매 없고 3회차는 무량방편 삼매, 4회차는 선사의 삼매, 5회차는 보살 지강 삼매, 6회차는 보살 대지강 지혜강명, 그죠? 예, 그다음에 7회차는 찰나제 삼매, 8회차는 불화 장엄 삼매, 9회차는 사자 빈신 삼매. 이런 건 뭐 외운다 안 외운다가 아니고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쭉 기본으로 하고, 그죠? 그걸 아는 걸 하안경을 안다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런 걸 뭐 몇 가지 쪼록쪼록 뭐 분별하고 외우는 건 하안경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이런 것 같은 게 숟가락 젓가락 먹고 뭐 배부른가 음식을 먹어야지. 그거는 밥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 없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삼매에 들었을 때에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여섯 가지 18 진 모양으로 진동하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었으며 그런 뒤에 그 삼매에서 일어났습니다. 삼매에 일어나서는 뭐 합니까? 기정설법이라. 법을 설하게 되겠죠. 법을 설하기 전에 물을 만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서 묻습니다. 보혜보살이 지혜가 넓은가 봐요. 200가지로 묻다. 십신의 행에 20가지. 그때 보혜보살이 대중들이 이미 다 모인 줄 알고 보혜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여 바라건대 말씀하소서. 무엇이 보살 마살의 의지이며 무엇이 신기한 생각이며 무엇이 행이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부지런히 정진함입니까? 그러니까 답에 가서 굳이 해설을 안 해도 답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00가지 질문을 지금 신해 행정에서 20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해에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죠? 40가지 열의 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그죠? 1회차는 몇 가지 질문입니까? 신에서는 40가지 질문. 무슨 품에서? 열의 현상품에서. 예? 열의 현상품에서 40가지 질문을 1회차에서 비루자나 품까지 답을 했고 열의 명호에서 40가지 질문은 2회부터 몇 회까지? 7회까지 답을 다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8회차에서는 200가지 질문이 몇 회에서? 8회에서 끝내고 신의 행정할 때 정은 몇 가지 질문이었어요? 입법개품은 60가지 질문이 벌이죠. 여러분들 집에 도표 가셔서 가지고 뒤에 내가 쭉 써놨습니다. 그런 갈래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나도 누가 또 파악해주고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어. 혼자서 한다고 생똥 빼는 거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아휴.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새까맸거든. 근데 그 머리가 싹 다 빠져버렸다니까.
진짜로. 그 내 머리하고 바꾼 거예요, 그 도표하고. 그 어떤데 도표를 쓰고 댕길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다 막 그 저기 잠 깨자고 하는 소리고. 뭐 그래 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머리 나쁘니까 지가 머리 빠졌겠지. 또 무엇이 편한 마음이 편안하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성취한다 이 말은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 말이겠죠.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숙이 받음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보살에 들어감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만 읽으면 불교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야 되거든. 또 무엇이 열의 깨달음이고 무엇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고 무엇이 세계에 들어가며 무엇이 겁에 들어가며 무엇이 삼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삼세를 암이며 새 세상을 내가 자꾸 삼세를 해석합니다.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무엇이 차별한 지혜이며 무엇이 다라니이며 무엇이 부처님을 연설함입니까? 요거는 십신 제일 낮은 질문이다. 조금 이제 그레이드를 올려가지고 10주에서 20가지 질문한다. 또 무엇이 보현의 마음을 내는 것이며 무엇이 보현의 행하는 법이며 무슨 연고로 큰 자비를 일으키며 왜 자비를 일으키냐 구체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재밌다고. 그러니까 맥락을 알면 재미가 있잖아요. 솜씨를 얻어버린 사람은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눈 감고도 아무데 찔러도 침을 막 찔러가지고 정확하게 놔요. 그러니까 솜씨를 얻지 못하면 막 사인펜과 그래가지고도 그 자리에 못 찌르는 거야. 그래 한석보의 엄마 떡 썰듯이 썰어버린 사람이 있고 에? 자다가 나무다리 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안경을 그럼 나는 왜 하안경이 안 되니까 지가 하안경을 읽기는 했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10번이 되든 20번이 되든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계속 사고를 하고 하게야 이렇게 짜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서너 번 실쭉 보고 이렇게 대구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대구 다 아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골목골목 댕겨보고 이 집이 맛있다 저 집이 맛있다 그 동네 살아야 그 동네 그 함경 동네 살아야 함이 알아져요. 예. 자, 그다음에 무엇이 보리심을 내는 인연이냐? 무엇이 선지식에게 존중한 마음을 일으킵니까? 그 아까 얘기했죠. 같이 지 친구라고 그 뭐죠? 육군 병장이 군대 얘기하면서 사단장 했는 사람한테 군대에는 내가 니보다 빨리 제대가 많이 안다. 그러니까 니보다 먼저 갔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 나올 동안 지금 자유 제대해 버렸다 이거.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같은 그 행자 생활 같이 하고 동기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같이 안다고 착각하면 절대 그 되질 않은 게. 그러니까 우리 밑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도안법사가 이랬어요. 법고 경명의 하선하오냐. 법의 복을 두드리는데 선배가 어디 있고 후배가 어디 있냐. 육조처럼 후배라 하더라도 이미 선배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제가 이창호보다 바둑을 일찍 배웠어요. 근데 이창호하고 내하고 아니 내보다 바둑도 네 태어나기 전부터 내 떴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법을 대하는 태도가 식법자 구위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 대할 때도 모른다고 어른들 무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후배를 우리가 대할 때는 진짜 뒤에서 존중해줘야 돼요. 나는 그래가지고 특히 뭐 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눌주스님은 내보다 한 10배나 더 공부한다 장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쫄병하고 장군은 달라요. 무엇이 청정함이며 무엇이 바람 모든 바람일다이며 오늘 결승에서 하면 쫄병이야. 무엇이 지혜가 지혜가 따라 깨달음이며 무엇이 정도가야 아는 것이며 무엇이 힘입니까? 무엇이 평등이며 무엇이 불법의 진실한 뜻을 뜻의 구절이며 무엇이 법을 말함이며 무엇이 진임이며 무엇이 변제입니까? 그 지장 변장 이런 거 아 저기 신무진장편에 나왔는데 느낌 있죠? 예. 무엇이 자유자재며 무엇이 집착 없는 성품이며 무엇이 평등한 마음이며 무엇이 지혜를 내미며 무엇이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답하는 건 안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묻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니까. 열 가지 행, 십행의 행이라 무엇이 힘으로 지니며 무엇이 큰 위안을 얻으며 무엇이 불법에 깊이 들어감이며 무엇이 의지함이며 무엇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내밉니까? 이거 읽어봐도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답이.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힘들다 싶으면 무슨 품 봐야 돼요? 이세간품만 보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론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때는 십지품을 야무지게 보면 되고. 그 함성중을 알고 싶으면은 세주
묘원품을 보면 되고 실제적인 그 롤 모델을 보려면은 입법 계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도 뒤에 가면은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죠? 그거는 뭡니까? 롤 모델입니다. 이해 가세요? 법을 쫙 설해 놓고 난 뒤에 설마 이 법이 성취되면 어떨까 어떨까 잘 될까 안 될까 이러면 뒤에 누구 나와요? 보살들 쫙 이름 나오고 법화경 제일 마지막 보살은 보현보살 금발품 나오지, 그죠? 네.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에 보현보살, 항경도 제일 마지막에 보현보살. 그럼 대성불교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길은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런 식이네요. 예. 무엇이 의혹하는 없는 마음을 내는 거고 의심이 없는 마음을 내고 무엇이 부사이며 무엇이 교묘하고 무엇이 무엇이 교묘하고 비밀한 말이며 무엇이 교묘하게 분별하는 지혜며 무엇이 삼매에 들어감입니까? 무연성교 창녀의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두루 들어감이며 무엇이 해탈의 문이며 무엇이 신통이며 무엇이 밝음이며 무엇이 해탈입니까? 무엇이 동산의 숲이며 무엇이 궁전이며 무엇이 즐기는 것이며 무엇이 장엄이며 무엇이 동하지 않는 마음을 내밉니까? 무엇이 깊고 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며 무엇이 관찰함이며 무엇이 법을 말함이 무엇이 청정이며 무엇이 인입니까? 무엇이 지혜 강명 비침이며 무엇이 같을 리 없는 머물이며 무엇이 못났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이며 이런 것 갖다가 비만이라 그래요. 비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을 빚자 교만할 만자. 아유 나의 주제 내가 뭐 알겠어 이렇게 중이 자존감이 없이 스스로 비하시키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비하시키면 막 목매 달아보고 투신해 부르고 죽어보고 이러잖아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자기 잘났다는 생각보다 더 못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뭐 공부가 있니 없니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자기가 안 했을 뿐이고 우리는 불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선하는 분도 계시고 교화하는 분도 계시고 지가 안 하니까 지 수준에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죠? 자꾸 자존감을 올려. 그 한국이라고 내세울 건 없지만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식에 못지않게. 중국은 중식이 있겠지만, 그죠? 서양의 양식에 못지않은 우리 한식도 찬란한 게 있어요. 지가 궁중요리 못 먹어보고 어디 맨날 거지 깡통 해가지고 이제 그래 댕기다가 우리 한식은 별 거 없어.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거. 그게 한식 아예 되는 거지. 환경 좀 보고 얘기하면은 한국 불교 찬란해요. 또 무엇이 지혜 강릉 비치면 무엇이 같을 리 없는 몸이면 또 읽어는 것도 자꾸 일러. 비만. 비만 무엇이 못났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이며 이 생각을 정말 안 해야 돼요. 이 생각은 예. 아주 우졸하게 예. 무엇이 산처럼 더 올라가는 마음이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산이 되거든. 산이 지혜로운 사람은 못난 돌 하나도 못난 나무나 풀 한 포기도 잘 안 버리거든.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산이 아니고 나중에 구덩이 되어본다.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버리고 다 버려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 이래 써먹고 저 사람 저래 써먹고 계속 써먹죠. 그래서 큰 산이 되죠. 본사 주재하시는 분들은 산과 같은 분이라 찬탄하고 찬탄할지어다. 함경이나 좀 보지 이놈들아. 무엇이 위 없는 보리에 들어가는 바다 같은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기 이래서 나서 함경을 보면 매일 하루에 산이 하나 생겨지고 바다가 하나 생겨진다. 내인데 이렇게까지 해놨어. 산에는 숱한 생명체가 살고 바다에도 숱한 생명체가 사는데 환경을 한 번만 읽으면은 그다음 이 옹졸한 마음에 남을 포용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10향의 29가지 질문, 뭐 30가지 질문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보배처럼 머무르며 무엇이 건강 같은 대성의 서원하는 마음을 내미며 무엇이 크게 발기함이며 무엇이 구경의 큰일이며 무엇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까? 무엇이 숙이며 무엇이 착한 뿌리를 향하며 무엇이 지혜를 얻으며 무엇이 거지없는 강대한 마음을 내며 무엇이 묻힌 갈무리입니까? 복장 저 뒤에 선재동자 그 입법계품 보면 선재동자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복장 땅에 일곱 개의 칠보 창고가 땅속에서 생겨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흔히 그 저기 보현행원품 뭐죠? 영덕 복장 어제 병고 위장양의 어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덕 복장 딱 해시면은 막 땅에서 칠보 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나온다? 환경 이세관품에도 나오고 보현 행원품에도 나온다.
그런 얄팍한 지식을 알아봤자 지식 자랑이고, 그죠? 그걸 감동을 느끼면 더 이상 자랑은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에? 아, 마치 그냥 이 자랑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등이 쌍둘리에 자랑하는 거고, 불이 팍 온 거는 지혜롭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불알 매사가 뭐 할게요? 불알 이렇게 이상한데 전기 담아만 있어서 뭐 할 거냐고. 실제 전기가 와야지. 환경 잡지식 있어서 뭐 할 거냐고. 일상에서 확 밝히는 거죠, 그죠? 예? 예. 무엇이 계율과 위이며, 무엇이 자제함이며, 무엇이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중생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세계에 걸림없는 작용입니까?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글 한문 하면. 한문 써놓으면 좋긴 한데 분량이 늘어나고, 또 분량이 늘어나면 요것도 공부 안 하려는데 더 안 할 것이고, 아쉬움은 많지만은 그렇게 한글 내는, 우리는 한문 불자니까 한문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무엇이 법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몸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소원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경계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지혜에 걸림없는 작용입니까? 무엇이 신통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실력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무엇이 힘에 걸림없는 작용이며. 절간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 실력 이런 게 있지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법력이고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뭡니까? 정과 사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무엇이 유희며 무엇이 경계입니까? 무엇이 힘이며 무엇이 두려움 없음이며, 무엇이 함께하지 않는 법이며, 무엇이 업이며 무엇이 몸입니까? 이런 게 범행품 같은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죠? 본래 무일문이리라. 그렇지만 본래 무일문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다 나타난다. 수처작주라. 십지의 행 오십문. 자 보십시오. 20가지 20가지 30가지 하다 50가지 퍽 튀잖아요. 그럼 어느 법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십지 법문만 봐도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프로 중에 프로, 프로페셔널 질문이 여기에 터진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몸의 업이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말이며, 무엇이 말의 업을 깨끗이 닦음이며, 무엇이 수함을 얻음입니까? 무엇이 큰일을 마련함이며,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마음을 냄이며, 무엇이 두려운 마음이며, 무엇이 여러 모든 근입니까? 여기서부터는 야 정말 어렵고 허공의 그림이요, 지나가는 바람의 모양이라 도저히 볼 수 없는 얘기를 툭툭툭 던지잖아요. 근본적으로 막 찍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벌겋게 다른 막 인두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한마디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입을 갖다 깨매버리잖아요. 깨매버려. 미신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여기서 뭐 우리 글이라고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잖아요. 눈을 막 팍팍 찌르고 들어오고 가슴이 찔리잖아요. 이 뭔 소리지? 이렇게 막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인 얘기 앞에 뭐 이게 밥이니 빵이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지 법문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본질을 딱 찍고 여기서는 고락이 딱 끊어진 사람한테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락에 매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 이런 그 혀끝에가 요거 달콤한 거, 쓴 거, 단 거, 요거 혀 끝에 보려고 다 하고, 콧구멍에 돼가지고 향기가 이제 향기 또 넘어가 보면 땡이요. 요 맛도 이 목구멍만 넘어가 보면 땡. 그죠? 목구멍 요 넘어가기 전에 그 맛까지 다 달달, 오, 짜다, 오만, 아니, 그, 요 말초라 하잖아요. 말초, 그죠? 이 신경의 말초도 있지만, 이거 요 육체적인 말초, 거기에 막, 눈에 거슬린다 안 거슬린다 뭐부터 해가지고 정작 안에서 새겨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생각해도 그것은 어디에 남아요? 꿈만 꿔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꿈조차도 안 꾸는 게 낫고 생각조차도 안 일으키는 게 낫대. 바깥에 말소리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이 녹음기는 자체적으로 이 스크린 녹화하고 자체 녹화가 될 뿐다고. 자체 녹음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어마무시한 얘기죠 사실. 그 우리 얼핏 남 안 볼 때 뭐 부처님도 속일 수 있어요. 뭐 온갖 신령도 다 속일 수 있고 뭐 전지전능에도 하나님도 속이고 뭐 누구도 친구도 부모도 다 속이지만 나를 속일 수가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고 뭐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내만 아니까 차라리 난 몰랐으면 좋겠어. 와 찔리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몰라.
어디 남들한테 툭 털어놓고 얘기도 뭐 하고, 아, 참 찔려. 진작에 알았으면 좀 더 좋게 아름답게 살 것을. 그러니까 뭐 언가에 내가 아주 흉악범처럼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좀 각자 똥무대기 있으니까 돌아보세요. 자, 무엇이 그 한 달락 넘어가서 합시다. 결정한 지혜로 중생에게 들어감이면 무엇이 익힌 버릇이며 무엇이 가짐이며 취함이며 무엇이 따끔이며 무엇이 불법을 성취함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길에서 물러감이며 무엇이 생사를 떠나는 길이며 무엇이 결정한 법이며 쪽제비처럼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거지. 무엇이 불법을 내는 길이며 무엇이 대장부의 이름입니까? 하, 대장부의 이름 저 그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예, 열 가지로 쫙 정리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남자라고 대장부 아니요. 사내 대장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대장부거든. 예. 환경을 보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사소한 이익에 취해가지고 아 대장부가 그래도 어이구 그 대장부 대단하다 이런 넘어가는 거죠. 진짜 대장부로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거지만은 또 무엇이 도우며 무엇이 한량없는 도우며 무엇이 도를 도움이며 무엇이 도를 닦음이며 무엇이 도를 장음함입니까? 무엇이 발이며 무엇이 손이고 무엇이 배며 무엇이 오장이고 무엇이 마음이며 무엇이 피갑이며 무엇이 기장이며 무엇이 머리며 무엇이 눈이며 무엇이 귀며 무엇이 코며 무엇이 혀며 무엇이 몸이며 무엇이 뜻이며 무엇이 다님이며 무엇이 머무름이며 무엇이 앉음이며 무엇이 누움이며 무엇이 머무를 것이며 무엇이 다닐 것입니까? 우리 흔히 뭐 입만 살아가지고 얘기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래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뭐냐? 뭐냐? 생멸 말고 이러면서 등각의 행 32가지 무엇이 간차람이며 무엇이 두루 간차람이며 무엇이 기운을 가다듬음이며 무엇이 사자후며 무엇이 청정한 보시입니까? 청정한 보시는 뭐죠? 집착 없는 보시겠죠? 무엇이 청정한 계율이며 무엇이 청정한 참음이며 무엇이 청정한 정진이며 무엇이 청정한 선정이며 무엇이 청정한 지혜입니까? 전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람일행이 쭉 나오죠. 무엇이 이게 제대로 된 바람일행이죠. 무엇이 청정한 인자함이며 무엇이 청정한 의협비역임이며 무엇이 청정한 기쁨이며 무엇이 청정한 버림이며 무엇이 이치입니까? 자비희사. 예?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복덕으로 도를 돕는 도구며 무엇이 지혜로 도를 돕는 도구며 무엇이 밝음이 만족함이며 무엇이 법을 구함입니까? 무엇이 법을 밝게 암이며 무엇이 법을 수행함이며 무엇이 마이며 무엇이 마의 업이며 무엇이 마를 여의는 업입니까? 무엇이 부처님을 범이며 무엇이 부처님의 업이며 무엇이 교만한 업이며 무엇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에게 거두어 잡힘이며 마에게 거두어 잡히는 거 그거 자세히 보면 그려놨어요.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수행하는 사람은 마군이다 해놨어요. 무엇이 부처님에게 거두어 잡힘이며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가 오세요. 그 부분 무엇이 법에 거두어 잡힘입니까? 그 다음 묘각의 행 19가지 무엇이 도솔천에 머물러서 짓는 업이며 어째서 도솔천궁에서 없어지며 어째서 태를 덤에 태어나고 무엇이 미시한 길을 나타내고 어째서 처음 태어남을 나타냄입니까? 그러니까 열애의 팔상성도가 전부 뭐다? 묘각의 행이라. 어째서 미소를 나타내며 어째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어째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며 어째서 내전의 있음을 나타내며 어째서 출가함을 나타냅니까? 어째서 고행함을 보이고 어떻게 도량에 나아가며 어떻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도량에 앉을 때의 특수한 32상 환경에서 몇 상을 했어요? 97 대인상. 97 대인상. 그죠? 정수리에만 30 이상이 있어요. 우리가 열애십신 상해품에서 봤죠? 어떻게 마군을 항복받음을 보입니까? 무엇이 열애의 힘을 이룸이며, 어떻게 법륜을 굴리며, 어째서 법륜 굴림을 인하여 깨끗한 법을 얻으며, 어째서 열애 영공정 등각께서 열반의 드심을 보이십니까? 훌륭하신 불자시여,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연설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불자는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시오. 그죠? 보현보살이 누구에게? 보혜보살에게 2000가지로 수답하다. 그때의 보현보살이 보혜보살 등 모든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2000가지 답은 뭐 간단하네요.
불자의 보살 마하사는 열 가지 의지가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영고이니라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하와바야 한결같은 영고이며 착한 뿌리로 의지를 삼나니 익혀서 정장하는 영고이며 바람일다로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영고이며 일체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구경에 벗어나는 영고이며 큰 서원으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정장케 하는 영고이니라 모든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널리다 성취하는 영고이며 일체 보살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은 연구고 왜 그렇습니까? 동일 법성이기 때문에 심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무자성이라서 그건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 불멸합니다. 모든 그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뭡니까? 제법은 모든 인연법은 전부 생멸인연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데 이 법은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연금의 일체의 열애로 의지를 삼나니 자비하신 아버지와 같은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라. 아 우리가 사생자부 하더니 여기서 이런 소리를 전부 다 묶어서 예불문을 만들었구나 볼 수 있어요. 그죠?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며 열의 위없는 큰 지혜에 의지할 곳이 되나니라. 그래서 제가 이세간품 그 한 구절을 뽑아놨어요. 영리세간 제강안하고 세간의 모든 거짓과 한영을 아주 떠나서 종종변화 시중생이 각가지 변화를 중생에게 보이며 심생주 이멸 현중사라. 생주멸에 있자는 생략해버렸죠. 마음이 나고 머물고 변하고 소멸하면서 모든 일을 나타내나니 슬피 소령 영중선이로다. 이런 것을 말하여 모든 일을 기쁘게 하리라. 이세간품 59번째는 주옥 같은 개성이 너무 많습니다. 보살여 묘약하야 보살은 묘한 약이 되어 모든 사람의 멸제 번뇌 병이라 모든 번뇌 병을 못 다스리는 게 없다. 아가타 약 같다 이게. 보살은 여 설산하야 보살은 설산과 같아서 출생 지혜 약이로다. 지혜의 약물을 내도다. 보살 등어 불하야 보살은 부처님과 같아서 각오 제 군생이라 여러 중생들을 다 깨우치나니 불심기 유탈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어찌 다르랴 정각 각세간이라 삼세제불이 오직 모든 저 세간 중생들을 다 깨우치게 하는 데 있더라. 부처님 마음이 어찌 다른 데 있으리요. 부처님 마음은 오직 중생들도 더불어서는 뭐가 되게? 정각 부처님이 되게 한다. 자각각타 각행의 원만이다. 그렇죠? 수생일체처나 모든 곳에 태어나지만은 역부주수생이라 그 어느 곳에도 태어나가 머물고 수생한 바가 없다. 모든 곳에 다 태어나도 변역생사라 분단생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 신여 허공 허대 몸이 허공 같은 줄 알면서도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종종 수심행이로다. 각가지 마음을 따라 나타내도다. 이제 마지막 구절 읽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해설 이세간품은 한경 총 9번의 법회 중에서 8번째의 법회인데 마갈제국 아란냐 법벌이 도랑의 보광명절에서 한품의 경전 한품의 칠근경을 설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의 법을 200가지로 질문을 하고 그 하나하나의 질문에 자비롭게도 각각 10가지 이상의 그런데 십신은 또 20가지만 대답합니다. 사실은 10가지 대답을 하여 불교의 수많은 용어들을 함경의 안목으로 새롭게 설파하였다. 새롭게라기보다는 뭐 제가 해석하면 더 자세하게 설파하였다 하겠네요. 이와 같은 법문의 형식을 옛 사람들은 운흥 200문의 병사 2000답이라 구름이 올라가듯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병에 물을 독에 있는 물을 쏟아붓듯이 2000가지로 쏟아부었다. 이걸 또 현하 200문이요 병사 2000설 하암 현담에 이렇게 나오죠. 마치 먼 하늘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서 하늘을 뒤덮듯이 200가지 질문을 퍼부어야 되니 병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2000가지 답을 하는 것이다. 답이 10배로 많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대자
대비한 보현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현심을 정득한 사람은 내 좀 밥 한 끼 사달라면 그 사람한테 한 끼가 아니고 막 질릴 때까지 사주는 기라 질릴 때까지. 예? 예컨대 그 첫 질문에 무엇이 보살 마살의 의지입니까? 라고 하였는데 불자의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의지가 있나니 이렇게 열 가지 쭉 설명 이래놓고 얘기하는 게 이랍니다. 간단하게 요만큼만 설했지만 진짜 설하자면 무량무수하다 이렇게 나와요.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깜냥에서는. 이른바 보리심을 의지하니 항상 잊지 않는 연금이여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나니 하와바의 한결같은 연금이여 착한 뿌리를 의지로 삼나니 닦아 모아 정장하는 연금이여 바람일 따라 의지를 삼나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금이여 아까 읽어봤죠? 일체법으로 의지를 삼나니 구경에 벗어나는 연금이여 큰 서원으로 의지를 삼나니 보리를 정장케 하는 연금이여 모든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금이여 일체 보살들로 의지를 삼나니 지혜가 같은 연금이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나니 믿는 마음이 청정한 연금이여 일체 예례로 의지를 삼나니 자비하신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 가지니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법에 편안히 머무면 열의 위 없는 큰 지혜에 의지할 것이 되느니라고 하였다. 과연 하엄경의 뜻에 부합하는 하엄경식의 질문과 하엄경식의 대답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이 특별한 생각이며 무엇이 실천해야 하며 무엇이 선지식이며 무엇이 정진이며 무엇이 마음의 편안함이며 무엇이 중생을 성취함이며 무엇이 계행이며 무엇이 스스로 수기를 받을 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보살에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등등 불교의 중요한 200가지 명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각각 그 10가지씩 답하였다. 어떤 명제들이 등장하여 어떤 답이 나올 것인지 실로 궁금하고 기대되는 이세간 품이다. 교약상으로 이세간 품은 신의 행정으로 가판하면은 법에 의탁하여 닦아 나아가서 행을 성취하는 부분, 탁법 진수 성행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입법개품 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꼭 다 참석하십시오. 예.